따뜻한 날씨에 벌써 남쪽 지방에서는 봄꽃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 주말은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봄 기운이 완연하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5도, 일요일은 17도를 보이며 이 낮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여기 하늘도 맑아서 더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보통 단계로 깨끗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전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방문할 연무가 살펴지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상층 찬 공기 일부가 남아 있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3도, 강릉 3도, 대구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은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도 16도로 평년보다 높아서 한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5m까지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